이거는 하늘과 땅이 쪼개지는 꼴이라는 겁니다. 높은 자는 높은 쪽으로 그냥 스스로 높아버리고 낮은 자는 낮아서 만나질 않아요. 별별이에요. 하늘 땅이. 하늘은 스스로 높아버리고 땅은 스스로 낮아. 둘이 만나질 않아. 교감이 안 돼. 부부간에도 교감이 안 되는 상이에요. 이것. 위아래 사람이 교감이 안 되는 상이에요. 교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물이 소통되지 못하고 찢어집니다. 이거는 땅은 하늘을 받드는 마음이 위로 올라갔어요. 하늘은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아랫사람에게 자기를 낮췄어요. 하늘과 땅이 교차했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여기에서는 하늘과 땅의 교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물이 창통하고 소생한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야, 이걸 보면서 아주 간단한 하늘과 땅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그 고기에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시사를 주지 않아요, 우리한테? 이건 우리가 조금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그래서 저는 주역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괴가 있었죠. 그건 또 아주 재밌는 괴인데, 바로 여기 있을 겁니다. 이게 위에 있고, 이렇게 밑에. 내풍 한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요거는 우레를 상징하고, 이건 바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레 뢰자. 바람 풍자. 근데 항과를 항자라고 대립니다. 항과다. 항상되다. 항과다. 내풍항. 그런데 이 주역, 그때 제가 접했던 주역책에 그 괴를 해설하고 한 분이 이가원 선생이 감수했던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딱 괴 이름을 풀이라면서 뭐라고 써놨느냐. 변화하는 것만이 항과다. 라고 딱 제목을 아주 재밌게 붙였어요. 항과다는 제목, 제 이름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게 우레나 바람이나 얼마나 잘 변하는 거예요. 우레와 바람이 잠시도 가만히 있어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우레도 바람도 가장 극심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극심하게 변하는 두 개의 괴를 딱 붙여놓고 항과다는 항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고인물이 썩듯이 변화하는 것만이 항구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설을 붙였어요. 지금 제가 주역책을 다시 보니까 그런 해설의 의미가 별로 안 나와요. 제가 본 데는. 그런데 그분은 저 내풍항에서 그런 의미를 주로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 주역 주석을 쓰신, 해설을 쓰신 분이. 그거는 그분의 주역에 대한 눈이죠. 아, 내풍항에서 끊임없는 변화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만이 항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영감을 얻으신 것 같죠. 그래서 저는 또 거기에 감명을 받았어요. 요런 몇 가지 계기로 저는 주역을 아주 친숙하게 대하게 됐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상당히 뻐기게 됐죠. 가끔가다. 아, 주역에 이런 말이 있어. 그 재미로 사실은 또 주역을 정말 좋아했다기보다는 그 재미로 또 주역을 공부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럭저럭 해가지고 수십 년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그만 것들, 세상을, 이것도 하나의 세상을 보는 눈이 되잖아요. 하늘과 땅. 이거는 하늘과 땅이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다 집어넣으면은 이건 윗사람, 아랫사람입니다. 그렇죠? 상사와 부하. 임금과 신하. 부부관계에서는 뭐 남편과 아내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남편과 아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과연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어떻게 돼야 이상적인 것이냐를 요 간단한 부호로 보여주잖아요. 응? 근데 이건 우리에게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는 훨씬 쉬워요. 이런 것들을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철학으로 삼기가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양도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서로 없애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는 존재예요. 언제나 함께 있어요. 음만 있은 세계도 없고 양만 있은 세계도 없어요. 언제나 음양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서로 도와서 큰 조화를 이루어요. 이런 우리가 가진 고유한 관점들, 사상들, 이것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키워나갈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 것만이 아닌 세계 사람들이 모두 납득하고 이해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낼 때 세계화가 되겠죠. 저는 그 점을 믿습니다. 그거하고 약간 연관을 시키면서 또 하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서유기란 책 아시죠? 손오공 짠짠바라바라입니다. 그 손오공이 이제 그 여의봉 휘둘르고 근둔 타고 뭐 털보가 수익 부르면은 그 참, 막, 털이 하나 전부 손오공이 돼서 막 달려들고 도수도 많죠. 그거 아주 재밌는 책이죠. 저는 그 서유기를 게임으로 만들어 볼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디즈니사의 영화를 보니까 그 별것도 아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알라딘의 램프 그거 하나 가지고 메텔을 울고 먹는지 하,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유기를 보세요. 한 챕터 챕터가 아주 기막힌 모험담입니다. 재미있어요.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모험담이 되면 그걸 영화로, 만화영화로 만들어도 좋고 게임으로 만들어도 좋고 얼마나 소중한 자리냐. 그래서 영화감독도 몇 사람 만나고 영화도 어떻게 해보자고 하다가 결국 바깥만 없애고 말았습니다만은 물주가 나서야죠. 그건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아직도 저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애니메이션, 영화 아니면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돈도 벌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 게임 만드는 친구하고 직접 만나서 왜 그런 자료가 있는데 서유기 같은 아주 소중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게임으로 안 만드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서유기는 사실은 거의 제대로 이해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와 도교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서유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간단히 드러납니다. 선호공이 처음에 도수를 배워가지고 천상세계를 어지럽히고 그냥 난동을 부립니다. 나중에 그냥 뭐 태상록은 화로에다 부어도 죽지도 않고 그냥 뭐 신장 들여서 쳐도 이기지도 못하고 하다가 결국 누구한테 잡히죠? 석가모니한테 잡힙니다. 석가모니가 네가 그렇게 재주가 좋다며 한번 재주를 부려봐라. 무슨 재주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근둔 자랑을 하거든요. 10만 8천 일을 탄소에 날라갔다 올 수 있다. 그럼 해봐라. 네가 빠른지 내가 빠른지.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근둔을 타고 휙 날라갔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보물이 다섯 개가 우뚝 서섰어요. 손가락같이 생긴. 그래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표식을 내느라고 가운데 보물에다 오줌을 싸고 원숭이 오줌을 지렸죠. 오줌을 싸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열이한테 자랑을 했더니 석가열이가 손바닥을 펴는데 보니까 석가열의 가운데 손가락에다 오줌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봤자지가 손오공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부처님은 손바닥 아니고.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오행산 밑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삼장법사를 만나서 경을 가지러 가는 수행원으로 따라가는데 이게 무슨 비유냐 하면은 천무비유입니다. 선호공이